내 안의 평화, 내 밖의 고요. 의식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때마다 행복의 크기도 커지는 듯합니다. 자신의 본성에 대한 앎이 깊어질수록 행복과 닿아 있는 부분도 깊어지지요. 내면이 평화로우면 행복은 그곳에 꽃처럼 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해 점자로 공명을 소개한 음반이 있더군요. 그 마음이 감사해서 음반에 적힌 글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인간이 두 발로 걷는 것은 서로의 외로움을 지탱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발은 외롭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한쪽 다리로 설수 있다면 그건 역시 감사할 일이며, 양쪽 다리로 다설수 없다면 어머니인 대지에 의지하며 앉거나 누워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만물이 우리를 돕고 부축해 줄 것입니다. 한 방울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톨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수도가 얼어 물이 나오지 않은 채 나흘을 살아보니 물한 방울이 피보다 귀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에서 파이프 녹여주러 오시려나. 모든 것이 고마운 날. 누군가를 부정하면 내가 먼저 고립됩니다. 무엇인가를 긍정하며 받아들이면 나부터 풍요로워집니다. 미움이 마음에 압도적인 힘을 내며 소리를 지르면 긍정하는 마음은 달아나고 맙니다. 마음이 밝아지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자신의 내면을 향해 질문해 보세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손가락 까딱하며 손짓할 때 그것은 온 우주가 함께 공명하는 것. 한 생각 일으키는 찰나 우주 마음은 번개보다 빠르게 생각에 접속되니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생각의 반영일 뿐. 생각을 붙잡지 말고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잠들기 직전의 생각이나 이미지가 내일 아침 일어날 때의 첫 생각이나 이미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숨을 거둘 때의 생각이 다음 생의 생각으로 연결되겠지요. 가끔은 의식적으로 생각의 코드를 빼버리세요.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 중 대부분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현존에 집중하면 마음의 그릇된 분별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행을 떠날 때 짐을 많이 가져가면 휴식을 즐기지 못하고 가방 속 짐을 싸고 푸느라 기운을 다 빼앗깁니다. 짐이 간결해야 여행이 즐겁듯이 인생을 여행 온듯 살아가면 그리 많은 것이 필요치 않고 기운도 덜 빼앗길 것입니다. 속도에 대한 강박증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가면 갈수록 더 빠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몸속에 피가 마르는 것 같이 바삭거립니다. 음악에 쉼표가 있듯이 삶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어야 합니다. 뭘 보려고 하는데 자세히 안 보이면 더 가까이 다가가 몸을 숙이고 집중해서 보려고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감정도 자세히 마음을 기울여 살펴보면 윤곽이 선명해집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함께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지만 의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바라보면 조금씩 집중력,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대상은 끄는 힘이 있습니다. 사물이건 사람이건 대상은 마음을 끌어당기죠. 싫은 대상에게 끌려가는 것은 좋아하는 대상에게 끌리는 힘과 다르지 않습니다. 끌리는 힘을 주의 깊게 통찰하다 보면 무관심도 사실은 무엇인가에 끌리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강한 힘은 아니지만 잠시 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나 할까요? 그러다가 상황과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무관심은 싫거나 좋은 쪽으로 끌려가게 되지요. 상황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입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빛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용기 있는 사람은 빛이 어둠 속에서 나오는 것을 압니다. 언젠가 과학 잡지에서 봤는데 바다 수심 6천, 8천미터의 칠흑 같은 암흑천지에서 살아가는 물고기가 자체 발광으로 바다 밑을 훑고 다닌다더군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 내면엔 한 줄기 빛이 들어갈 자리는 있습니다. 세상 일과 다른 이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바빴다면 어둠이 내린 시간, 고요히 자신과 만나보세요. 마음의 질주를 멈추고 혼자 잠시 머물 공간이 있다면 내면의 성스러움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분 명상, 기도, 책 읽기, 뭐든 좋아요. 낱말 하나에도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예를 들어, 재수없다, 속상하다, 기분 나쁘다. 이런 말을 해보면 정말 그 단어가 주는 느낌에 에너지가 죽어버리고 기가 소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깊은 평화, 고요한 사랑, 이런 단어들은 말하는 순간 몸의 긴장감이 풀리고 마음까지 가벼워집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음악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며 정신을 고양시킵니다. 기적처럼 보이는 일도 아주 자연스러운 인과 법칙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 일이 신기하고 특별하게 보이는 까닭은 그것의 인과성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 법칙을 알면 세상에 기적이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벌거벗고, 때로는 미쳐있고, 어떤 때는 학자 같고, 어떤 때는 바보 같다. 그리하여 그들은 세상에 나타난 자유인이다. 때로는 바보 같고, 때로는 학자 같은 그들은 누구일까요? 인류의 역사에 출연했던 수많은 성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물질적인 잣대로 모든 걸 재는 세속적인 사람들 눈엔 바보로 비칠 수 있는 그들. 지금 우리 곁에 혹시 그런 사람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바보로 봤던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성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 또한 성자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순백의 아름다운 꽃, 하늘의 선녀가 떨어뜨린 옥비녀가 꽃으로 피었다는 전설을 가진 옥자마는 향기도 참으로 달콤합니다. 세상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은은한 향기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취만 풍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순백의 옥자마를 보며 맑고 맑은 꽃 중에 저렇게 하얀색 하나만으로도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꽃도 있구나 하고 감탄해 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미움이 압도적으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내 기분이 밝아지려면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면에 물어보며 주의를 기울이면서 생활해 보세요. 누구에겐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영혼이 있는데 그 모양이 새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있는 이 영혼은 크게 놀라거나 충격을 받으면 열이 심하게 나게 되고, 그러면 그 열을 못 견뎌서 새가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새가 날아가 버리면 세상을 바로 볼수 없다고 하는데, 왜곡된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 새가 다 날아가 버려서 그런가 봅니다. 여러분의 눈동자엔 영혼의 새가 있나요? 아니면 가파른 세상을 살다 보니 너무 놀랄 일이 많아서 새가 달아났나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영혼의 새처럼 걸림없이 살도록 하십시오.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오늘은 이 말을 만트라처럼 마음속으로 외우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정말 평화가 여러분을 감쌀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삶의 고통 속에 있는 가련한 존재임을 떠올리면 미움은 약간의 이해심으로 바뀌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익이 있으니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을 반복해서 속삭이세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해도 도전해 오는 일들에 반응하는 방식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이지요. 불가에서는 관세음보살이나 옴마니 반매훈 같은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종교가 없는 분이더라도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그 말은 거부감 없이 할수 있을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평화를 위해 오늘도 좋은 날. 외부 도전에 대처할 능력은 이미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니 내면에 숨어있는 파워풀한 자원을 끌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관세음 보살이나 온마니 반매훔 등의 만트라는 흔들거리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수단입니다. 지금 당신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지 잠깐 살펴보세요. 혹시 빗장문을 열어놓아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나요? 하루 종일 분주하거나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던 마음을 이 자리에 불러오십시오. 눈은 뜨고 있고 귀로 소리는 듣고 있고 입으로 먹거나 말하고 있는데 마음은 딴전을 부리는 경우가 없는가요? 모든 것을 건성으로 하게 될 때 당신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번뇌망상과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이러면 내 의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된다는 말이지요. 의지가 내 삶을 꾸려가지 않을 때는 과거의 기억과 상황이 나를 지배하며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빠른 속도로 질주하듯이 달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면 속도 중독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신봉하느라 진정 가치 있는 것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호흡을 한 번씩 지켜보며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마음의 속도가 조금 늦추어집니다. 느리게 기어가는 달팽이처럼 말입니다. 느린 속도로 보이지만 달팽이는 우주가 정한 자신의 시간에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급할수록 저는 의도적으로 천천히 일을 진행해 봅니다. 서두르려는 마음이 일어나면 다시 호흡에 집중하며 천천히 진행하면 힘도 덜 들고 일이 꼬이지 않고 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을 다 마칠 수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한다는 말은 내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숨을 들이마심 그리고 내쉬며 하고 호흡에다 이름을 붙이며 숨쉬어 보세요. 금방 마음이 안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숨에 집중한다는 것은 미래나 과거로 달아나고 있는 마음을 지금 여기에 데리고 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쩌다 나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입을 다물고 고요함에 마음을 맡겨보세요. 그러면 뇌 안에서 소란함이 멈추고 스트레스도 물러갑니다. 빠를수록 바쁠수록 고요함이라는 친구를 가까이 해보세요. 참 착한 친구입니다. 고요함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에 폭풍이 일어나건 두려움이나 걱정, 혼란이 일어나건 간에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폭풍을 어루만져 다스리며 마음을 현재에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고요함입니다. 가고 옴에 저항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고요한 마음입니다. 불안, 근심, 혼란, 두려움 이런 고통스러운 느낌은 저항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과 마주치게 하고 흔치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부추깁니다. 이렇게 원하지 않는 순간과 화해하기 위해 우리는 자주 호흡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가만히 지켜보며 마음의 고요함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딱 하루만 자신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비난하거나 탓하거나 칭찬하려는 마음 없이 온전히 고요하게 지내리라 결심을 해보세요. 그 약속이 지켜지면 자신에게 근사한 상을 내리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내가 하늘을 흐리게 보려는 의도가 없으면 하늘이 흐릴 때조차 흐리다고 탓하지 않겠지요. 맑은 마음이란 탓하고 비난하려는 의도를 멈출 때 찾아오는 고요한 마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배운 지식이 행여 세상을 향한 공격의 비수가 된다면 그것은 내가 세상의 이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서 그 지식을 다시 점검하고 지혜로 빛날 때까지 갈고 닦아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당신에게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하거든 그냥 웃어주십시오. 이해받고 싶어 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고 다투게 됩니다. 가깝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해 안 되는 것은 그것대로 괜찮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보듯 그 사람을 바라보세요. 미워하고 있는 나도 미운 짓을 하고 있는 그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10년 전에 내가 이미 내가 아닌 것처럼 그 사람도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니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변화하는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좋아하기보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거나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물을 빚으로 생각한다니 참 우습죠.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누군가의 호의를 고맙게 선뜻 받아들이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마음은 선물을 준 상대에겐 하나의 선물과 같습니다. 진정한 받음은 진정한 베품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모래에 기록하고 은혜를 받으면 대리석에 새기라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은 경전의 말씀과 닮았습니다. 우린 반대로 살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루 세번 밥을 먹듯 고마움이라는 약 챙겨 드세요. 괴로움이 가슴을 누를 때 당신은 그 괴로움의 압박에 숨쉬기조차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괴로움의 원인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당신을 성장하게 하는 비타민과 같습니다. 비타민이 부족하면 몸의 어느 부분이 결핍을 느끼듯이 고통 없이는 삶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고통이라는 비타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섭취해 보세요. 세상엔 때로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세상엔 때로 용서받기 힘든 일도 있지요. 그런 일과 만났을 때 구태여 용서를 빌거나 용서를 받으려 하지 마세요. 용서하거나 용서받는 것도 강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삶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용서할 일은 자연스레 용서가 되고, 용서를 빌어야 할일 또한 자연스레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다만 스스로를 향해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그 한마디만 해보세요.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고마운 사람 이름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고마운 점한 가지씩을 이름 옆에 써보세요. 화가 풀리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거예요. 부정적 감정이라는 정거장에 오래 머물지 말고 얼른 다음 여행지로 떠나세요. 지금의 삶이 힘들수록 낯선 땅의 이방인으로 온 듯이 살아가 보십시오. 구절양장을 굽이쳐 지나듯 고통을 벗어나는 비결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참을성 있게 여행자가 되어 관찰하는 것입니다. 태국의 큰 스승 아짠문 스님은 결코 남의 콧구멍으로 숨 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멋진 말씀이지요? 매번 상황 탓만 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스스로의 의지로 평화와 자유를 누리라는 뜻이 그 말씀 속에 깃들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명의의 눈에는 길에 널린 모든 것이 약이고 보석을 볼줄 아는 사람에겐 돌덩이도 보석이라고 합니다. 냉혹한 겨울 추위 속에서 꽃피는 봄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약초를 찾아내는 명의의 눈을 가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날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우연한 스침들을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가는 것이 바로 삶의 기적이지요. 냉혹한 추위 속에서 꽃 피우기 위해 애쓰고 있을 땅 속의 뿌리들을 생각하며 길에 널린 모든 것을 약으로 보는 명의의 눈을 배워 만났던 인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되돌아봅니다.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떠오르면 마치 자신이 말없는 나무토막이 된듯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삶에 대해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한 걸음만 물러서서 생각해 봐요. 눈을 들어 먼 곳을 바라보면 미운 에너지가 옅어지기도 해요. 낙엽은 우주와 같다라고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썰어내면 쌓이는 낙엽같이 변화무쌍한 우주 또한 날마다 쓸지 않으면 낙엽이 쌓인 길이 됩니다. 여기서 우주란 우리의 내면을 뜻하는 말이겠지요. 우리 내면도 청소하고 썰어내고 정리하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집니다. 우리 생활 공간을 돌아봐도 낙엽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친 장식이 아름다움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이때 지나친 장식이 바로 썰어서 버려야 할 낙엽입니다. 낙엽이야 운치라도 있지만 비에 젖어 쓰레기가 된 낙엽은 삶을 무겁게 할 뿐입니다. 덜 가지면 덜 쓰게 되고, 덜 쓰면 덜 벌어도 되고, 덜 복잡해지니 단순해지면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